여러분 매주 수요일 이 시간만 되면 또 스튜디오에 오셔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 옆에 유석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지난주 수요일에 뵀는데 네. 또 한 주가 굉장히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빨리 갑니다. 네. 네, 벌써 또 엊그저께 뵌 것 같은데 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네네. 60평생이 그냥 아, 휙 지나갑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가 이승만의 왜곡이라는 주제로 네. 교수님께서 계속 지금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원래는 한 타임으로 준비 오셨었는데 네. 이게 제가 질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2부, 3부 네. 근데 오늘은 또 그 내용 중에 핵심 사건을 하나 뽑아서 네. 오늘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또 기대를 네. 좀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승만을 좌파들이 어떻게 왜곡하나를 제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하나를 정리해서 한 시간 분량을 준비했었는데 네네. 우리 이영한 PD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네. 나는 하도 이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다 뭐 익숙하다 그러나 아,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아는 것도 있고 전혀 처음 듣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입장에서 그건 나는 모르는 거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라 하는 요구를 받게 되고 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준비했던 게 네네. 하루치 준비했던 게 이제 세 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걸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저 이승만을 구체적으로 좌파들이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뭘 잘했나를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좌파들이 어떻게 이승만을 비난하고 욕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백년 전쟁이라고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죠. 2012년이니까 한 8년, 9년 됐습니다. 2020년이니까 한 8년, 8년 정도. 한 8, 7, 그때도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뒀을 때 2012년 12월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네네. 네.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 말하자면 우파 쪽 그 성향의 투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올렸는데 네네. 그게 하여튼 처음에 보면은 전부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저거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는데도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또 그것을 설명하는데도 복잡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저도 한 7, 8년 전에 네.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그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상에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 네. 이승만 대통령 대역을 하신 분의 얼굴이잖아요. 그게요. 네, 네. 그 얼굴이 딱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 영상을 보다가 느낀 건 야 이거 속겠구나 네. 이거 속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또 그걸 보면서 검증할 어떤 실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명확하게 반박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번에 또 교수님 오셔가지고 요 내용을 토대로 이게 진짜 많이 봤습니다. 250만 명 네, 이상이 네, 봤기 네,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백년 전쟁을 통해서 사실 속에다가 왜곡된 걸 하나 두 개씩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네. 주시다가 제가 또 궁금하면 예. 시청자분들이 시각과 저의 시각이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네. 오늘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한 PPT 첫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이거 다음 장면도 넘기면 될까요? 네, 네. 네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년 전쟁이라는 영상이 이제 사실은 백년 전쟁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각각을 다른 영상에서 자기네가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한 영상도 있고 백년 전쟁이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을 왜곡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승만 대통령은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스네이크 박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네네. 이제 비틀고 제목도 있는데 진짜, 네. 제목도 아주 으시시하죠 네, 제목이 네. 그래서 그 또 이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영상에는 또 이
에피소드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승만이 뭘 잘못했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뭘 잘못했고 해서 여러 개의 장르를 놨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영상 중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만 액트라는 미국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위반해서 수사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 보통 사람들은 네네. 모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그 모르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진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우선 그 백년 전쟁의 백년이 뭐냐는 걸 우선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기본 주장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100년 동안 친일파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100년 전부터 지금도 100년 전에 구한 말부터 시작해서 친일 세력과 이 자기네 생각에는 나라를 지키는 세력이 친일파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100년 동안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의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에, 사상과 의미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중에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 친일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인데 사실은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네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백년 전쟁 파트 1. 두 얼굴의 이승만은 이승만이고 파트 2. 그거는 또 박정희.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영상인데 네네. 저게 유튜브에 지금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부분에 오늘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이게 지금 그 당시 2012년 12월 10일 날 공개를 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공개하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두 달 만인가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때 제가 그때도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네네. 12월 초가 되니까 이때 이제 학기 말 시험 때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학기 말 시험에 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 수업에 와서 이거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이거 워낙 자기들한테 충격이니까 네네네.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승만하고 너무 다른 이승만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님 거짓말 아니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이 영상이 전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유 교수님 당신은 맨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 영상의 내용 중에서 뭐가 틀렸는지 너 얘기 좀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영상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잘못을 지적해야 될지를 우선 이제 사실 확인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냥 보고서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구성이 네네.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데 시간은 가서 이제 12월이니까 12월 10일 날 이게 영상이 올라서 이게 이제 12월 중순이면 중간고사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 학기 수강생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아... 이제. 방학 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주변에 네. 이승만 전문가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3월 4월이 되면은 네네. 그 다음에 2013년 이 백년 전쟁이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제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저한테도 좀 뼈아픈 영상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반대되는 내용들을 이제 그 해가 지나가고 3, 4월부터 이야기하시면서 저항은 없으셨나요? 저항은 없고 오히려 네. 이제 백년 전쟁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네네. 사람들이 좀 신기해는 하죠. 아 저게 원래 맞는 건데 지금 백년 전쟁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비틀었구나. 그 자식들 흉악한 놈들이네. 근데 이 물량에서요. 네네. 내가 얘기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열이라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천 정도 봐요. 이 보세요. 250만 조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백년 전쟁을 반박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예.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네, 네.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는데 네, 네. 그거는 조회수가 지금 10만이에요. 그때 올려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네, 네. 250만 대 10만의 차이예요, 지금.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참. 이렇게 왜곡된 역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사실 저걸 또 영상을 퍼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도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럼요, 그럼요. 예, 우리가 그런 선동에 이제 좌파는 너무 능하고 맞습니다. 우리는 요새 이제 간신히 깨닫고 있죠. 아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그냥... 시작을 한 거죠. 예. 또 너무 늦었지만, 오래 걸리겠네. 아, 네, 빨리 좀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예. 아이고 또 너무 오래 걸리겠네. 예, 이게 지금 맞습니다. 요거 예, 현재의 그 상황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지금 241만, 248만인가요? 248만. 네네. 8년 전이고. 네.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이 100년 전쟁에 나오는 영, 그 이미 이제 쭉 영상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것 중에 이 장면이 제일 충격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과 어떤 젊은 여자, 김노디라는 여자입니다. 네네. 어떤 젊은 여자가 이게 뭔가 파출소나 경찰서 수사기관에 불려와서 이걸 머그샷이라 그래요. 이게 범죄자들 찍는.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뭐 이렇게 키 같은 거 표시하는, 높이도 표시하면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마치 실제 그림자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렇게 사진이 찍힌 양 만든 사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 액트 법률 위반. 네네.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주 경계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라는 법이 당시 미국에 있었어요. 네네. 미국에 당시 굉장히 청교도적인 도덕적인 분위기가 강할 때라 네네. 이제 늙은이가 젊은 여자랑 주 경계를 넘어가서 말하자면 바람 피는 여행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을 때예요, 미국이. 네네. 이제 저런 영상이 그대로 지금 이게 저 밑에 보면은 100년 전쟁 파트 1에 제가 그 캡처한 거거든요. 네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똑같은 사진에 이제 밑에 자막이 바뀝니다. 믿어주세요. 우리는 아빠와 딸 같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수사를 받아서 이제 다음 페이지,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용의자 이승만에 관한 수사 기록,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 뭐 이렇게 바이올레이션 오브 더 만 액트, 서스펙트 승만리.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깔려 있고 다음 네. 페이지로 가시죠.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바람 플레이보이 같은 이승만이 바람 피다가 인딕트먼트 기소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나와요 영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아 이승만이 저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했구나. 또 이승만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람이야. 여기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지금 영상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야지 우선 나도 뭐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나도 잘 모르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걸 내가 다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료를 뒤져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아, 그러니까 앞에 사진은 이 두 사진을 네네.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왼쪽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 사진인데 네. 거기 뭐 영어로 승만이라고 써 있고 뭐 날짜 있고 뭐 그다음에 위에 무슨 사건 번호 같은 이상한 숫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끝에 보면 마치 저 두 사진이 실제 수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때 찍힌 사진인 것처럼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제 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네. 이승만 대통령의 저 수사받는 사진 같은 것은 네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제가 원장을 했던 네네. 그 연구원의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1930년 1월달 네네. 하와이 팔로힐 이승만이 살던 집 앞에서 네네. 대한부인구제회라는 단체가 여자들, 여성들 단체입니다. 네네. 연차 총회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그 사진을 찍은 그 사진에서 얼굴을 따와서 저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 보죠? 딱 눈으로 보면 보이죠? 그늘진 것과의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영악하죠. 네네. 그러니까 저 이 사진을 찾지 않는 이상 저 사진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미지의 사진이 어디에 있었나를 막 찾기 시작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는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네. 어떻게 찾아 하루 만에. 야. 그러니까 이제 저걸 다행히 찾았어요. 네네. 김효선이라는 분이 찾았는데 하여튼. 야, 대단하시네. 다음번 이제 김노디라는 여성의 사진은. 이게 이제 1919년 이게 1919년 사진인지 1920년 사진인지는 오락가락합니다. 하여튼 워싱턴 DC에서 저 김노디 노란 동그라미 아래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이승만 대통령 젊었을 때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그 바로 뒤에 김노디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근데 이거는 1919년이나 1920년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 스텝 오브 더 코리안 커미션 그러니까 구미 위원부 간부들 사진이에요. 워싱턴 DC에. 네네. 그 사진에서 김노디를 따온 거예요. 그죠? 아,
딱 이 사진은 또 사진을 반전을 넣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랑 얼굴에 그늘 지는 것까지 똑같이 하려고 그렇죠. 편집을 했네요. 네, 사진에 네. 네. 아 그걸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 햇, 빛이 비치는 방향을 예, 바, 예, 그 예. 반전이라 그러나 예. 빛이 비치는 방향을 바꿔버리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치 사진이 같이 찍힌 것처럼 예, 예. 그리고 정말 악질인 게요. 이승만 대통령과 김노대의 관계를 정말 문제 삼으려면은 같은 사진에 나온 이 사진에서 따야죠. 저 밑에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바로 네. 가운데 안경 끼고 있는 분이. 네네. 근데 저기서는 요 사진만 이게 1919년이고 아까 얘기한 건 1930년 사진이거든요. 예예. 20년의 시차가 아니 10년의 시차가 있는 데서 아. 이승만을 더 늙어 네네네. 보이게 하려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진을 이렇게 따서 말하자면 포샵을 해서 네네. 이제 아까 그 합성된 사진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저하고 네네. 박성현 그다음에 또 우리 김효성 네네. 세 사람이 찾았어요. 와, 선생님 이런 거짓말 하나를 밝히기 위해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비용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 같은 사람이 밝히지 않으면은 예. 그냥 영상 보고 아 저게 맞나 보다 사실인 줄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밝히려고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악질 흉악 정말 죄질이 나쁜 범죄죠. 네네 맞습니다. 진짜.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걸 찾아서 2013년 3월 16일 조선일보에 저런 기사가 나갔어요.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돼서 이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이건 완전히 엉터리다. 네네.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내가 이걸 제시를 했더니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합성이 됐다라는 걸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역시 그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가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이제 저렇게 사진은 가짜인데 네. 만액트에 관한 수사 기록이 영상에 쭉 나온 내용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냐 진짜냐 하는 걸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이제 따져봐야 네. 됩니다. 네. 근데 자료는 이제 거짓말이었고 영상에서는 보면은 인딕트먼트 기소가 결정이 됐다라고 딱 나와요. 플레이보이 막 로고까지 나오면서 네. 다음 페이지 가주시죠. 네, 이게 나라라는 나라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문서 보관소인데요.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나라라는 미국의 문서 보관 기관에서 복사본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껍데기예요. 쭉 뭐 이제 왼쪽 편에 있는 화면은 영어 원본을 그대로 네네. 제가 스캔한 거고 오른쪽은 영어 원본을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유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국립기록보존소고 뭐 위치가 어디고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는 어디고 기록의 그룹은 뭐 어떤 그룹에 들어가 있고 관할 사무소는 어디고 기록실이죠. 파일이 뭐냐 맨 밑에 있습니다. 파일이 1947-19470/9-7 승만리 이승만 파일이에요. 실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예, 예.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그 파일의 맨 마지막 페이지 이게 영어로 19페이지인데 네. 그 맨 마지막에 파일이 이제 이승만과 김노디가 조사받은 기록을 쭉 정리한 파일이에요. 네네. 실제 이제 이따가 전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그 파일 덩어리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미국 저 위에 보면은 U.S. Department of Labor잖아요. 미국 노동부 이민국에서 네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미국 시민이 아니고 이제 조선인인데 일본 국적을 가진 미국에서 사는 맞으면 그 레지던트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 레지던트 아니고 그냥 국적을 미국 하여튼 미국의 법적인 어떤 근거를 전혀 안 갖고 그냥 미국에서 막 생활을 한 분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이민국이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텍스트 본문을 한번 크게 봐야 되는데 아마 독자분들이 저게 잘 안 보일 거 시청자분들이 저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저거 저것만 크게 만든 파일 예, 다음 페이지 예, 여기 예. 좋습니다. 예. 이승만 박 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네. 네. 이승만 박사와 노디도 노디 도라김 도라 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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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김노디의 아까 예. 이것도 예. 그분입니다. 예. 네. 과 관련하여 귀하가 21일자로 보내주신
편지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사무국은 조사 대상인 사람들을 관할하고 있는 호놀룰루의 조사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와 서신 사본을 보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에 따라 호놀룰루 사무국이 조사를 마치고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상황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 보고서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발췌해 드립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제 직무 도리상 이 박사와 김양에게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조사를 했더니 네네네. 무혐의다요. 아무런 뭐 이 사람들을 의심할 만한 게 만 액트를 위반한 아무런 의심할 게 없어서 이제 이 사건은 종결하고 무혐의 처리한다라는 게 지금 이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이에요. 그런데 네네네. 이제 조사받은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지금 백년 전쟁 만드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조사를 받아서 기소가 돼서 하와이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네네. 이승만이 하소연했다라는 식으로 비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의 나라라는 문서 보관소에다가 네네. 저 문서를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 누가 저걸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가 그냥 백년 전쟁을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아 이승만 나쁜 사람이네. 바람도 폈구나. 참.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쓸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액트 요 부분만 검증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아,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제 우선 만액트 네.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위반한 사실인지를 확인해야죠. 위반했으면 네네. 그거에 대한 문서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행히 이때 이승만 연대 이승만 연구원에 미국에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승만과 니카라구아의 대통령을 비교하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친구가 와 있었어요. 데이빗 필드라는 네네. 그 친구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액트 위반 관련 무슨 조사된 기록이 혹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네네. 이 친구가 막 뒤지더니 이걸 찾아서 우리를 주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맞으면 뭐 이렇게 전문성과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똑같습니다.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검증 절차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언론에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나중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엉터리 판결 하잖아요. 막 밀어붙이니까. 맞습니다. 그냥 요번에 내 사건도 막 밀어붙이죠. 무슨 이게 뭐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에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판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전략이고, 상술입니다. 상술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어떤 요만한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또 사실 하나 끼워 넣은 다음에 그걸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서 봐 이 새끼야. 우리 말이 맞잖아. 니네 우리 말대로 니네 의견을 빨리 사람들한테 표출해. 인터넷에서 떠들어. 그래갖고 여론을 만들어서 휙 몰고 가는 것은 네네. 이 사건이건 제 사건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건이건 또 뭐 정광훈 목사님이 무슨 뭐 방역병 위반이다 뭐 난리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영환 PD는 그런 일 아직 안 겪으셨어요. 아직은 안 당했는데요. 아직은. 네, 아마. 순호알레이트.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네네.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휘몰아치는데 하여튼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예, 이제 그래서 그 요게 이제 그 나라의 문서 속에 있는 도라노디 김노디라는 그 여성. 네네. 그 김노디라는 여성의 그 수사관이 조서를 받은 겁니다. 문답으로 퀘스천 앤서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돼 있고 뭐 그냥 그 보시기가 힘드니까 네네. 제가 PDF로 만든 거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PDF 파일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준비했던 네, 맞습니다. 네. 요걸 좀 이제 보세요. 보면은 저 미국 이민국 하와이가 그때는 테리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아니고 네네. 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네. 이게 1920년 당시 네, 보고서지 않습니까? 네, 1920년 보고서입니다. 1920년 8월 25일 보고서고 네. 딱
100년 전이네요. 진짜 100년 전쟁이네요. 딱 100년 전쟁이네요. 오늘이 8월 25일이네요. 네. 어, 기가 막히게 날짜가. 기가 막히네 날짜가. 오늘,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네네. 리차드 할시라는 이민국의 조, 이제 그 이민국의 호놀룰루에서 근무하는 조사관이 이제 노라 도라 김을 조사해서 진술서를 받은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김양이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문, 이제 이 편지는 당신과 이승만 박사에 관한 내용으로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장이 제게 보낸 것입니다. 읽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네, 저 이 편지라는 것이 네네. 저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장한테 네.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하고 김노디가 우연히 같은 열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암트랙으로 여행을 해요. 네네. 우연히 만나서 이제 같이 뭐 만난 김에 얘기도 하고 하지만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 우연히 이제 같은 기차에서 만납니다. 네네. 그래서 가는데 그것을 보고 시카고에 있는 이승만을 비난하는 어떤 인물이 네네. 저거 만액트 위반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에다가 투서를 해요. 그 투서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아, 네. 이제 하와이까지 가서 하와이에 있는 김노디한테 그걸 보여주고 네네. 이런 편지가 왔는데 너 이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조사한다.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네. 네. 또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은 무엇입니까? 노디 도라 김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한국이요. 부모님과 하와이에 왔습니까? 네. 1905년 5월 8일 호놀룰루에 왔어요. 아버지는 현재 어디 계십니까? 제 누이를 보러 1914년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일본 정부가 아버지가 미국에 돌아오는 것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아직도 한국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미국에서 왔나. 어머니는 현재 어디 계십니까? 호놀룰루에 계십니다.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까? 네, 저는 오하이오 워스터에서 예비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했고 1918년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오벌린 대학 네. 오벌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거듭게요. 네네. 이제 이 김노디가 맞으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 온 네네. 집에서 이제 태어난 여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한인 여학교를 운영을 해요. 네네. 만들어서 그 여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정도를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이 추천서를 써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프랩스쿨 그 고등학교 이제에 해당되는 학교로 보내서 네.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하이오의 오벌린 대학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오벌린 대학 그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예요 지금 네네 네. 대학생 네 대학생일 때 공부 네네 아 다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네. YMCA에서 강연을 하고 있죠 미국의 여러 미국에 있는 여러 클럽에서 한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습니다. 강연할 때 이 박사와 이승만 박사님과 네. 함께 했습니까? 제가 여기로 돌아오는 길에 박사님을 시카고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기로 돌아온 거는 호놀룰루로 돌아오는 길에 오벌린에서 오하이오에서 오벌 호놀룰루로 돌아오는 길에 네. 이때 같은 열차를 타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캘리포니아행 기차를 우연히 같이 탔지만 박사님은 세클라멘토에서 내렸고 저는 남동생을 만나러 캘리포니아 주 윌로우스로 갔습니다. 당신은 이승만 박사와 같은 침대 칸에 탔습니까? 그 이제 캘리 그 시카고에서 네네. 캘리포니아로 오는 게 오래 걸리니까 침대 예, 칸이 예. 있는 기차예요. 네. 네. 저는 위층 침상, 그분도 위층 침상을 사용했지만 칸은 서로 달랐어요. 박사님의 아래층 침상을 썼던 여자분의 이름과 주소가 저한테 있어요. 하면서 어떤 여사님이고 주소는 워싱턴 DC의 어느 위치 그 번지입니다. 제가 오벌린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강연할 때 그들이 저를 제거하려고 무던히도 애썼기 때문에 이러한 밀고는 틀림없이 일본인들의 입에서 시작됐겠군요. 저를 미행하던 스파이가 두세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모폴리탄 클럽에서 오벌린 재학생과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의 잔혹한 탄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의 순환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 논문은 미국 여러 신문에 발표됐으며 제 사진도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답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인데 우선 네. 기차를 같은 기차를 탔다. 네네. 그런데 둘이서 계획한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칸에 윗칸 뭐 아마 침대 칸이라 윗칸이 있고 아래 칸이 있어요. 네네네. 윗칸에서 이승만은 이 칸에 윗칸, 나는 저 칸에 윗칸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그걸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어떤 네. 여사님의 네. 어떤 그 내용도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저거는 아마도 이제 네. 이승만과 서로 이제 아는 사람이 만났으니까 막 서로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 누구 이렇게 막 악수하고 난 누구다 그러고 뭐. 근데 그 당시도 조금 유명인이셨습니까 이승만? 아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이제 박사학위를 네.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인들 네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 네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를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이제 우연히 만나서 네네. 여행에 스쳐가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화변 뭐라 그러나 화술이 좋고 아는 게 많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다 막 연락처 주고 연락해달라고 그러고 인기가 좋았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노디가 막 서로 인사를 하고 막 뭐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아래층에 있는 여자도 끼었겠죠. 끼어들고 뭐 또 김노디하고 그 여자도 인사하고 그러면서 장시간 뭐 가야 되니까 장시간 가니까 서로 뭐 연락처 주고받고 해서 이제 저 마침 저 주소가 있는 거야. 네네. 저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이 박사와 함께 네. 여행을 했던 것은 시카고에서 세크라멘토에 갔던 때뿐입니까? 네. 그렇다면 당신이 맨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네. 오늘 마넥트 네. 그 법입니다. 네. 마넥트 법을 어기고 이 박사와 미국 여행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겠군요. 그런 상태에서 여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사님은 항상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라 친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면서 박사님은 비록 법률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네. 이제 한인 학교의 제자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승만 네. 대통령이 귀여워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집안의 대수사부터 공부하는 진학하는 문제까지 다 이제 상담을 해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사제지간에 굉장히 각별한 네네. 사이였을 거라는 짐작은 들어요. 네. 네, 당신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박사 덕분이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요. 박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늘 그분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어 왔습니다. 저를 위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재정적인 면은 아니었어요. 항상 인생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셨습니다. 시카고발 세크라멘토행 기차에 함께 탑승했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YMCA 회원인 존슨 부부였나요? 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탔습니다. 당신 티켓을 본인이 직접 샀나요? 물론이죠. 제 비용을 제가 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강의에서 벌었습니까? 아니요. 강의로 번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끔씩 제게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대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동안 일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여비를 제가 벌었습니다. 워스터 지역에 있는 상호 신용금고에 저축을 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에는 오하이오 지역에서 오콘이 맞나요? 네. 오하이오주 오콘 지역에 있는 군리치 공장에서 가스마스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일당 4달러 50센트. 4달러 50센트를 받았고 그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떠날 때 저의 후원자이셨던 펜도스 여사가 선물로 제게 100달러를 주셨습니다. 언제 캘리포니아로 갈 예정입니까? 이번 달 31일이에요. 이승만 박사님은 항상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의심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제 한국 이름인 노디라고 부르셨고 도라는 제 미국 이름입니다.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네. 그리고 카우만 카우만인가요? 네. 네. 카우만 학교를 졸업한 다음 미국에 가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과 이승만 박사는 호놀룰루에서 한 집에서 동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박사님은 푸누에서 저는 카이무키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 본토에 있는 많은 제 미국인 친구들은 이러한 혐의를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일본인들이 저를 해코지할 것 같다고 항상 우려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서 일본인들이 미행한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항상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전혀 겁이 나진 않았습니다. 시카고발 캘리포니아행 기차를 함께 탑승한 일본인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식당 칸에 수시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 남자가 수상했나요? 박사님이 그의 정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공개된 장소라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저는 일본인이 두렵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대하는 방식은 터무니없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있는 즉 공개된 장소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무섭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나에 대해 하는 말은 전부 허튼 소리였어요. 제 미국인 친구들은 저보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고 늘 말했거든요. 제보 편지를 읽으니 좀 충격적이네요. 일본인들은 십중팔구 이런 식으로 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같은 배를 타고 호놀룰루에 갔습니까? 아니요. 저는 벤투라우를 탔고 박사님은 마누아호를 탔습니다. 하와이에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돌아오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함께 본토에 돌아갈 예정입니까? 아니요. 시카고에서 박사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하와이로 돌아올 계획을 세울 당시엔 박사님도 하와이에 돌아오실 거란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박사와 여행한 것은 그때뿐입니까? 네, 만약 제 말을 입증해 줄 미국인 친구들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명 노디도라 김. 네, 그러니까 전체 이게 하여튼 그렇게 긴 진술서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내 핵심 내용은 다 들어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 그러니까 만액트를 위반한 뭐 그런 무슨 불륜 여행이 아니었고 네네네. 시카고에서 우연히 같은 여행을 하게 됐다. 같은 기차를 타고 그리고 뭐 그 앞이건 후건 무슨 동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아마 그 투서된 내용에는 뭐 동거하는 사이고 뭐 좀 이런 게 그래서 이 투서를 누가 했느냐도 사실 이제 좀 따져봐야 될 일인데 이제 김노디는 지금 일본 사람이 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김노디도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이따가 제가 네네. 보니까 사진 하나 제가 준비하는 걸 빼먹었던데 네네. 금방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가의 한 세대 선배와 한 세대 후배가 네네. 서로 뭐 할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느라고 서로 만나고 연락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불륜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최종 결론은 이 사람들 아무런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불기소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쭉 읽어보니까 진짜 전혀 터무니없는 네. 내용을 가지고 아 그래서 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국이 수사 네네. 당국이 결론을 내잖아요 무혐의로 네, 무혐의로 네. 그런데 그것을 참. 이제 기소를 당했다라고 비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기소 당했다 기소 결정됐다고만 했고 이 내용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영상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어떻게 네. 나오냐면 네네. 기소가 됐는데. 네네. 이제 이 조사를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이 최고 상부에 있고 네네. 이제 호놀루에 있는 저 조사하는 데는 하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소를 한 걸로 지금 100년 전쟁은 이제 전제를 하고 네네. 그래서 기소를 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승만이 당국에다가 나 하와이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하와이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하와이는 좁은 동네라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친구들이 많아서 배심원들을 다 구워 삶아서 무죄로 풀려나왔다. 이렇게 스토리를 끌고 가요. 아예 기소가 안 돼. 그러니까 재판에 간 적이 없어요. 기소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요새 기소를 당한 거고 네네. 저도 사실 무슨 기소당할 일이 아닌데 기소를 당했는데 아무튼 우리 목사님도 기소당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기소당할 일이 아닌데 네네. 하여튼 그래도 기소를 당한 것과 기소당하자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기소도 안 당한 사람을 기소된 걸로 해서 막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막 하와이에 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왜냐 이제 그거의 배경 숨어 있는 논리는 하와이는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 하와이의 의사결정을 하는 상류층 사람들은 이승만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유리하게 빠져나오려고 그런다. 아. 그래서 유리하게 빠져나와서
이제 결국 도망 나 빠져나오게 됐다. 네네. 뭐 그런 취지로 영상이 흘러가요. 아, 악질이죠. 네네. 정말 악질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런 조사를 만액트가 무엇이며 무슨 노라 김노디가 누구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럼 저거 맞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살짝 살짝 비틀어서 엄청난 이승만의 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참, 참, 이것도 거의 창작 소설가 정도 돼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저기 아니 사실 내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네네네. 그 한 사진 한 장을 제가 빼먹었어요. 지금이라도 저 우리 저 스텝 중에 그 구글 크롬에 들어가셔가지고 김노디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라고 좀 쳐주세요. 김노디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한인대회. 네. 네.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 네. 그러면은 저 위에서 네 번째 네, 그 사진입니다. 네. 어. 그걸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또 크게 안 나오나.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사실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을 공부하다 보면은 네네. 3.1운동 직후에 네.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 4월 달일 겁니다. 4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벌어진 것을 그때는 실시간으로 알지를 못하고 한 달 지나야 알고 그래요. 아, 외국에서 벌어진 일들에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다. 뭐 무슨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처럼 뭐 인터넷인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한국에서 3.1운동이 벌어졌더니 미주에 있는 한인단체들은 그 소식을 한 달쯤 지나서 알게 돼서 그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일본을 상대로 조선을 독립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네네. 한인 대회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저기 지금 가운데 태극기를 들고 저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네네. 가운데 브라우스 입은 저 여자가 김노디예요. 저 여자가 김노디고 네네. 저 사진에 지금 김노디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왼쪽 중전을모를 쓴 검은 양복의 신사 있죠. 네네. 저분이 이승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맞으면 독립운동하는 미주 독립운동하는 그 맞으면 핵심 인물들이었고 네네. 서로 동지적인 관계고 또 뭐 일종의 선생과 제자 관계고 네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예. 이런 분이 김노디예요. 근데 이 김노디와 이승만을 엮어서 지금 참. 불륜으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참. 근데 이런 루머나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이미 아까 그 조서 보니까 이미 예상을 다 하고 있네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아니 네네. 하도 이제, 뭐 일본 예,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이때 네네. 일본이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10만 불인가. 야, 그렇구나. 일본에 현상금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찰은 이승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이니까 네네.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노디는 당연히 이승만을 도와서 하니까 자기도 감시 대상인 거는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저 투서가 정말 일본 사람이 한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 중에 이승만과의 경쟁 관계에 있던 그룹에서 한 건지는 사실 잘 몰라요. 네네. 저 투서한 사람 중에 핵심 인물이 구타펠이라는 서양 여자가 있어요. 네네. 그 구타펠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저 투서를 했는지를 사실은 좀 따져야 되는데 네네. 정확한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노디라는 멀쩡한 독립운동가 나중에 네네. 저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외자구매청이란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장이 됩니다. 아. 잠시. 그러니까 독립운동 후에 나중에 이제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외자구매청 청장 네네. 자리를 김노디를 한 2년 정도 임용을 합니다. 아니 그만큼 뭐 하여튼 그 능력도 있고 네네. 그 당시에 오벌린 대학이라는 멀쩡한 대학을 그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높을 때가 아니거든요. 교수님,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저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학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 그럼요. 없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워낙 예외적으로 높은 거고 네, 탁월하게 좀 뛰어나셔가지고 그 당시 저 1920년에 네네. 여자가 대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인재 중에 인재고. 그 지금 뭐 진짜, 뭐 네. 지금 무슨 미국의 무슨 하버드 대학 박사보다도 더 공부 잘한 거예요. 그 시대에 저런 인재들을 사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유학 보내주려고 네.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려고 아니 국비 유학생을 선발해서 많이 보냈어요. 네네네. 실제 많이 보냈고 그분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 네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막 이공계 가서 예컨대 뭐 포항공대를 맞습니다. 세운 분이 있어요. 나 이름을 그분 이름이 포항공대를 세우고 우리나라 그 하여튼 물리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네네. 이승만 대통령 때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영국의 버밍햄 대학에 가서 네네. 공부하고 오시죠. 저분인가요? 아니 박태준은 네. 일제 때 저 와세다 대학 야금학과 요새로 치면 금속공학과 출신이고 포항제철을 만든 분이고. 아 포항제철 창립 설립자, 아 포항공대 설립자. 네. 박태준인가? 아 그렇지 포항공대가 그러면은 포항공대 총장 학장인가 총장인가? 김도연? 아니 지금 그건 지금이고 네. 아, 설립자 네. 설립자 김영길 김 맨 앞에. 네, 김호길. 아, 김호길 총장. 김호길 총장이 네. 이승만 네네. 대통령 때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지금 거기 맨유에서 우리 네, 박지성 선수가 옛날에 뛰었죠. 네. 네. 맨유. 그 아, 거기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네네. 포항공대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자료들 찾다 보니까. 지금 건국은 이승만 그리고 경제 개발은 박정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경제 개발의 사실 기반도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니,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없어요. 네, 세상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지만 아, 뛰어난 분이라는 건 전 뭐 너무나 인정을 하지만 네네. 박정희 대통령 혼자 어떻게 그걸 맞습니다. 해요? 네. 박정희 네.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너 같이 하자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군에서 뭐 혁명 같이 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김호길은 김호길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승만 진짜. 대통령이 어떤 그 배경 하에서 유학을 갔다 오게 되고 뭐 그런 사람 신현학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쭉 크면서 우리나라가 네. 발전하게 돼요. 세상에 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렵던 대한민국 환경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래를 바라보고 젊은 청년들의 유학계를 그렇게 터놨기 때문에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과 발전을 누리는 세대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부를 대한민국에서 지우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때 필요한 인재를 키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다음 전두환 맞습니다. 노태우 이때 인재를 키우고 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다음에 필요한 인재를 다 죽이고 있어요. 다 실업자 만들고 다 거리로 내몰아갖고 완전히 지금 손가락 빨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청년들한테 능력 있는 청년들이 네네. 날개를 달게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사람들한테 헛바람만 뒤로 넣어가지고 참 뭐 이건 이게 정권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참 많지만 네. 너무 곁길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PPT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PPT 마지막 자료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살펴본 예, 오늘 살펴본 100년 전쟁 그 영상에 이승만 만 액트 위반 수사 기록에 관한 내용은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평범한 시청자는 그게 거짓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내용으로 도배를 해서 야, 젊은 사람들 250만이 보고 예, 예. 지금 250만이 저걸 봤다는 얘기는 저 영상의 내용을 뭐 본 사람의 뭐 반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고 저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10년, 20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저기 250만 명이 봤으면 본인만 보고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얼마나 입소문을 냈겠습니까? 밥 먹고 뭐 그다음에 저 영상이요.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영상에 네. 에피소드를 다 토막을 내서 저게 전체 1시간짜리면 10분짜리 다 만들어서 또 영상 올려놓고 저게 권혜요라는 맞습니다. 권혜요라는 무슨 있잖아요. 나레이션을 했는데 권혜요 버전이 아닌 버전이 또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는 500만은 봤을 거예요. 500만은. 250만은 저 영상에 해당되는 얘기고 저걸 온갖 방법으로 또 퍼트려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막 토막을 내서 토막된 거 토막된 대로 또 보게 하고 왜냐하면 한 시간 길니까 부담을 느끼니까 네네. 10분짜리 6개로 만들어서 또 참. 거기다가 버전 막 달리하고 그러면 아 그래서 이 인터넷 돌아가는 거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 돌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하고 이걸 그냥 놔두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한탄과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그러고 이제 들고 나오게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교수님 그 생명의 길이라는 그 영상을 네. 좀 리메이크를 해서 네. 추가도 좀 하고 해서 한 번 더 촬영을 하실 생각이 아유 좋죠. 그렇게 그래서 좀 잘 만들면은 그때 네네. 그것을 뭐 하여튼 좀 도와주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뭐 네네. 없는 예산에 빨리 만들어서 한다고 뭐 네네. 엄청 고생하고 했는데 다시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 조직과 돈이 뒷받침을 해주면은 잘 만들 수 있죠. 이것도 잘 한번 구상을 해서 250만이 아니라 2,500만 국민이 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교수님 오늘도 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거 등록금을 내고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떤 주제로 저희가 글쎄 어떤 걸 할지 좀 네네 좀 방송 끝나고 의논을 좀 하죠. 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